오늘의 메뉴는 자,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 대전에 또 여러 가지 세트 메뉴가 있는 보세 치킨점입니다. 네, 포시디아라고요. 대전의 궁동에도 한 군데가 있고 저희 집 근처에 가오동에 한 군데가 있는 또 대학생들을 겨냥한 그리고 또 가격대 성능비 아주 푸짐한 메뉴가 있는 포시디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전에만 있는 체인이라서 우리 전국에 계신 분들 죄송하고요. 오늘은 치킨, 그 다음에 탕수육, 그 다음에 깐풍기, 감자튀김까지 총 4개를 25,000원에 즐겨보는 이 메뉴 세트 9번. 잠시 여러분들과 협찬사 소개하고 바로 갈게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25,000원에 총 4가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메뉴인데 일단 확대를 해보면은 자, 한 가지 한 가지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집 치킨 정말 싸고요. 퀄리티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좀 약간 포시디아입니다. 포시디아인데 보슬보슬한, 네, 이런 보슬보슬한 느낌이에요. 이런 보슬보슬한 느낌인데 이렇게 치킨이 몽글몽글하게 생겼어요. 일단 후라이드 1번 타자, 1번 타자 후라이드, 후라이드, 네, 1번 타자 후라이드, 네, 그 다음에 2번 타자, 2번 타자 깐풍기. 네, 그 낙지님 빨리빨리 좀 보내주세요. 네, 어린 친구들 많은데 지금 어그로 끄는 친구들. 네, 천사님이 저거 아시는데 낙지님 오랜만에 와서 모르신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지금 강태한 분 한 분 보내셨, 네, 그런 분도 보내면 됩니다. 2번 타자, 이게 여러분들 깐풍기입니다. 네, 깐풍기를 또 여기 치킨점에서 이렇게 또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타자는 또 특이한 치킨 탕수육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치킨 탕수육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또 비슷해요. 여러분들 치킨에다가 제가 봤을 땐 탕수육 소스만 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킨 탕수육인데 흔히 말하는 순살 치킨에 소스 부어놨다, 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자튀김이 저는 솔직하게 세트로 묶어있길래 우습게 봤거든요. 감자튀김도 상당히, 네, 이렇게 풍성하게 외지 감자와 그 다음에 또 우리 냉동 감자 많이 드시는 그 감자까지 이렇게 총 4번 타자까지, 나머지는 뭐 케찹하고 뭐 양념 종류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깐따뼈가요 여기 다시 눌러놓고, 자, 일부러 제가 찢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눌러놓고 지금부터 먹방을 진행을 최대한 이렇게 잘 보이게 해서 먹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가격이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은 25,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특이했던 게 신라면도 주더라고요, 이 집은. 현금 결제 시에. 그래서 참 신라면하고 콜라 두 개까지 받았다는 또 후문. 자, 일단은 제가 궁금한 기본이죠. 가장 기본인 후라이드부터 좀 먹어볼게요. 프라이드. 되게 고슬, 무슨 모래 입자 같이 생겼어, 튀김옷이. 이제 먹어볼게요. 되게 바삭하고요. 튀김옷 되게 모래가 모래 느낌 나, 알갱이 느낌 나게 까슬까슬까슬하네. 맛있다. 이것도 양념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겁나 맛있는데? 혹여나 전국구 방송이라 진짜 죄송한데요. 대전분들, 대전 궁동이나 가우동에 사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일반 그 저질 순살, 브라질 순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깐풍기 한번 먹어볼게요. 깐풍기. 맛있다. 여기 대박이네. 핑크님 두 개 감사합니다. 맛있다. 중재방 좀 얼리고 갈게요, 이 와중에 깐다가. 핑크님 네 개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타자로 이번에 순살 치킨에다가 탕수육 소스를 부어놓은 것 같아요.
탕수육을, 치킨 탕수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핑크호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맛있다. 다 맛있네. 감자. 이제 찍어서. 핑크우님 8개까지 고맙습니다. 카운팅 하시는 건가요? 9개 고맙습니다.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집은 진짜 후라이드 맛있네요. 핑크우님 11개 고맙습니다. 전부 다 순살이에요. 핑크우님 12개, 13개, 14개 감사합니다. 세 개 다 양념소스고요. 하나는 케첩이에요. 근데 좀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데. 핑크우님 16개까지 감사합니다. 17개 고맙습니다. 탕수육을 이렇게 양념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18개 고맙습니다. 맛있다. 탕수육 양념소스를 먹으면 개꿀이네. 19개 고맙습니다. 뭐예요, 핑크루님! 왜요? 먹어야 돼요! 고맙습니다. 24개까지. 네, 감사합니다. 백두산 안 하셔도 돼요. 네. 설마 백두산 하시겠어요? 설레발은. 아유, 깐따의 탐욕보소. 아우, 욕심쟁이. 죄송합니다. 네. 추추님 한 개 감사합니다. 뭘 삐지냐? 먹방 봐야지, 친구들아. 어차피 할 사람들은 먹방 끝나고도 다 해. 먹방 때는 먹방 해야지. 맛있다. 정말 여러분들, 내가 확대해서 보여주자면은, 이 집 튀김옷이 별사총이 한 개 감사합니다. 되게 포슬포슬해. 모래 알갱이 마냥 그런 스타일이야. 포슬포슬. 그러니까 겁나 바삭하죠. 이거 깐풍기. 빵가루 따은 거요? 그래요? 아이고, 치킨 사장님들 많은가 봐. 황구르님 쓸거 20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싸네요. 감자도 이렇게 외지 감자도 들어있고. 안에 살이 맞나 보여달라고요? 뭐 어떻게 보여줘요? 이걸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살 많은 것 같은데? 깐따사랑님 10개 고맙습니다. 맛있다. 탕수육. 참 골라먹는 재미가 일단 있고 가격이 저렴해서 좋은 것 같아요. 혈액형 O형이에요. 이 깐풍기도 양념소스에다 이렇게 찍어 먹을게요. 맛있다. 달달한 데가 더 달달하게 먹으니까 개꿀이야, 개꿀. 정말 그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시키면요 정말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동방에 한 선배까지 해서 한 12명 있으면은 이거 두 개만 시켜놓으면 뽕 딸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먹으러 2차 나가고 거의 막 동아리방에서 소주 한잔 먹잖아요 대학생들. 이거 하나 시켜놓으면 1차 그냥 거뜬할 것 같네. 두 개 정도.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네.
탕수육도 퀄리티가 여러분들 나쁘지 않은 게, 기본 이 튀김옷이 맛있다 보니까, 맛있어. 다 합해서 25,000원. 궁동에도 한 군데 있고요. 저희 집 근처 가오동, 대성동이라고 할게요. 대전 분들은 참고하시면은 이그 홀에 가서 먹는 게 전문이에요. 이 집은 배달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맥주나 소주, 칫솔이나 치맥 드시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주 안주로나 깐풍기하고 뭐 탕수육도 좋고 하니까. 그래, 저 혼자 먹기에는 꽤 양이 많네요. 네. 겁나 바삭하다. 와. 나는 이제까지 순살 먹었던 거 중에서 후라이드는 이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 보세 치킨인데도. 겁나 바삭. 그 새우튀김 같은 그런 스타일의 순살이에요. 안은 부드럽고. 일명 고세치킨. 껴있는 것도 있고, 보니까 옛날 치킨도 있던데? 근데 세트는 이리 순살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 치킨 체인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쳐드릴게요, 쳐드릴게요. 아이고. 중계방에서 치킨 이름을 말에 깐따야 막 이러고 앉아있네. 별풍선으로다가 얘네들이 그냥 쳐줄게 친구들아. 뭐 그렇게 궁금했냐. 뭔 놈의 그냥 내가 누가 보면은 그냥 용궁방점에서 그냥 유린기 하나 먹는 줄 알겠네. 꼬시디아라고 궁둥에도 있고 가우둥도 있어요. 일명 술집 호프야. 치킨 최저 가격 대전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요. 예,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하세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포시디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엄청 싸요. 저는 오늘 25,000원짜리예요. 이분들 먹은 거 보면은, 튀김옷이 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새우튀김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친구들? 특이하게 근데 여기에서 탕수육도 하고, 그리고 깐풍기도 하고. 이 와중에 깐답배하는 땀이 많은 관계로 에어컨 좀 켜고 한잔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아우, 더워가지고. 오늘도 그냥 식혜 흔들어서 시원하게 그냥 한잔좀 먹고 갈게요. 깐따님, 서울로 이사 올 때 돈이 없어요. 저 그렇게 솔직하게 갈수 있는데. 허세 부리기 싫어요. 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돈 없는데 외제차 사는 사람들 정말 저 이해 안 되거든요. 돈 없는데 괜히 서울 가서 강남 가서 살고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지금 처지가 갈순 있고 외제차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프리카 BJ들 대충 얼마 버는지. 아, 갈순 있습니다. 근데 전 허세 부리기가 싫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결혼 자금을 마련하겠어요. 미래가 더 멀기 때문에. 정말 짜증나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런 주위에도 많거든요. 제 친구들도 능력도 안 되면서 괜히 막 BMW 사고 막 아휴 노답. 돈좀 모아야 될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막 그런 소화스러운 생활하기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국산 똥차 끌고 있어요, 똥차. 똥차 빨간 소방차. 여기 또 깐풍기야. 깐풍기 보니까 여러분들, 고추가 들었는데 이거 매운 거냐? 먹어볼게요, 도전. 설마 안 맵겠지? 안 맵겠죠, 이거? 그쵸, 이거 안 맵겠죠? 에이, 설마 안 맵겠냐, 나.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요, 안 매워. 잠깐 올라오려고 했는데, 안 매워, 안 매워. 약간 그냥 매콤하네. 좋은 점이 바로 탕수육 먹으면 되지. 짜잔. 뭐 거짓말 치느냐? 내 말 좀 따라하냐, 왜. 탕수육 먹으면 되지. 이게 좋은 거지, 포시디야. 탕수육 먹으면 되지. 이게 후루쭈깔절 때문에 달달하니까. 아니면 감자튀김 먹으면 되지. 이렇게 먹으면 되죠. 감자튀김에도 여러분들 치즈가루 같은 것도 좀 뿌려있네요. 약간 미세하게. 근데 진짜 맞네요. 이게 저 제가 봤을 때 오늘 저 순살이라서 다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날두님 한 개 감사합니다. 다 닭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고기라는 고기 다 드시네 하시는데 다 치킨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양념만 이제 바꾼 거지. 베이스는 후라이드고. 나름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죠. 소스만 이제 발라놓고 이제 부어놓고 이렇게. 근데 오늘 저도 느꼈는데 되게 싸네요. 세팅한 거 보신 분들은 기겁하겠다. 여기다 콜라 두 개나 주고. 예, 배달 돼요. 배달 되니까 우리 친구들 궁동이나 가오동 사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아우, 얘네들 또 시작됐네. 그냥 뭐 내가 무슨 뭐 여기 쇼핑몰 뭐 그래 태민에뭐 홍보하겠지만 그래 이거 DNG 됐지. DNG 됐지 친구들아. 걔네들은 꼬맹이들은 내가 뭐 이런 게 신기한가벼. 누가 보면 그냥 방구석 그냥 BJ가 연예인인 줄 알겠다 니네들. 맛있다. 탕수육도 되게 맛있네요. 여러분들 세트 9번 시킨 거예요. 이 집의 세트 메뉴. 깐풍기. 근데 개인적으로 후라이드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 이 후라이드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다 순살이에요, 다 순살. 맛있다. 그냥 먹으면 맛있어. 새우튀김 스타일, 빵가루 스타일. 근래 들어서 순살 중에는 가장 맛있는 것 같아. 여성분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순살하고 감자튀김 같은 거 이제 술안주로. 항상 볼 때마다 깐따님 입술이 반짝거려 하시는데 이거 써서 그래요, 이거. 니네들도 그 슈스케에서 송유빈 씨가 예이승. 예이승. 안녕하세요. 송유빈입니다. 그분 있잖아요. 맞나? 뭐 항상 뭐 틴트 바르잖아요. 저도 안 바르면 갈라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 색깔 있는 거는 못 써요. 얼굴이 뽀얀해가지고 루즈 바른 것 같이 돼가지고 이거밖에 안 써요. 이거. 저걸 안 쓰면은 입이 건조해서 맨날 갈라지고 막 트고 그래가지고 사계절 저는 무조건 니베야. 네. 후라이드가 가장 맛있는 것 같은데? 계속 먹어보는데 양념은 먹다가 이제 좀 질릴 것 같아. 깐풍기도 맛있네.
바삭바삭거리는데 은근히. 대전이 물가가 싼 편이긴 한데요. 이 집은 진짜 싼 것 같아요. 아. 감자튀김도 세 종류야. 하나, 둘, 성이가 있어, 성이가. 감자튀김에 가루도 뿌려놓고 세 종류야. 성이가 있는 집이야. 보통 이런 데 하면은 하나만 올인하잖아요. 몰빵하거나 되게 성의 없게 하는데, 여기 막 가루도 뿌려있고, 파슬리도 뿌려있고 가루 따로 뿌려있고 성의가 되게 있고 되게 바삭바삭하네. 진짜 맛있다. 그래도 후라이드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러워. 피부 관리요? 안 해요. 캔빨이고 조명 다 있으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친구들. 여러분들도 여기 자리와가지고 똑같이 치킨 먹으면 얼굴 뿌얀해져요. 나처럼. 아우, 더워. 비제이들이라는 게 여러분들 없어. 여러분들하고 진짜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뭐 잘나서 비제이에서 뜬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캠 앞에서 캠 조금만 세팅 잘하면 이뻐 보이고 조금만 약간 말빨 좀 쓰면은 뭐 잘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뜨는 거지 뭐. 똑같아요. 그런 질문 안 해도 돼 굳이. 맛있다. 탕수육 이렇게. 이어폰을 왜 끼고 있어요 하시는데, 이게 마이크가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잘못 넣으면 하울링이라고요. 스피커 앞에 두면 삐 하는 소리 나잖아요. DJ들도 똑같아요. 방송할 때 스피커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왜 앞에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면에서 마주치면은 삐 소리가 나서, 그래서 일부러 이어폰 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어폰 오래 끼니까 솔직하게 좀 청각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어폰 좀 적당히 끼셨으면 좋겠어요. 제 직업이니까, 그냥, 하는 일이니까 끼고 있는 거지. 여기 또 양념. 깐따사랑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절반 정도 모은 것 같아요. 네, 깐따삐아가 여러분들하고 말하는 순간에 다 절반씩은 모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소통하고 식혜 한 잔 먹고. 그런데도 많네. 와, 오늘은 진짜 저 못 먹을 것 같아요, 다. 저 인정합니다. 저 오늘은 못 먹어요, 다. 자, 이때 타이밍에 우리 낙지님이 정확하게 뭐 깔끔하죠. 오늘 첫 번째 게시를 열어주십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게시를 또 열어주시고 깐타피아가 아주 소통한다니까 그냥 정확하게 맞춰주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오늘 치킨이 너무 많아가지고 채팅창을 못 넣네? 돌발이네, 돌발. 아씨, 이걸 좀 옆으로 가야겠다, 씨.
너무 많어, 치킨이. 너무 많아서. 니네들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냥. 어우, 그냥 오늘 뭐 치킨 때문에 그냥 이게. 너무 많어, 이거. 이거는 진짜 내가 봐도 대식구가 먹어야 될 양이야. 진짜 많네요. 네. 오늘은 대전의 포시디아 편과 함께하고 있고, 낙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게시.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테니까요. 채팅창 많이 언급을 본방 친구들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별풍선을 못 쏘셨던 분들 제가 먹느라고. 네, 지금 쏘시면 됩니다. 여유있게. 네, 저 한 잔 먹고 갈게요. 절대 유도 아니에요. 네. 아, 나도 늙었지, 당연히. 나 서른인데. 내가 방송 초반에 처음 했을 때가 25, 26이었는데, 친구들아. 내년이면 나 서른인데? 안 늙었냐, 간단은? 뭐, 간단 뭐, 무방부제냐? 니네들하고 똑같은데, 아무리 캠빨 해봤자. 당연히 늙지. 이제 내년이면 저 이제 지금 9수고요. 아, 내년이면 저 서른이에요, 친구들. 뽀이히, 반갑습니다. 네, 인사. 네, 어서오세요. 네. 이거 좀 더 아프다, 알겠네. 무슨 그러니까. 아우, 너무 많아, 씨.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아이구야, 많아라. 결혼 계획이 없어요. 네, 여자친구가 있어야지, 하죠. 낮에는 일 다니고, 밤에는 이거. 화면에 묻은 건가? 화면에 뭐가 묻어가지고. 흰셔츠에 묻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흰셔츠에 묻은 줄 알았어요. 연애 계획이요? 깐타사랑님하고 할까요? 그럴까요? 옷 모으는 게 취미예요. 네, 옷 모으는 게 취미고. 옷 사는 거 자체가 취미인데, 세미넴에서 협찬을 좀 받으니까 옷이 많지. 회사 동네라도 알면은 근처요? 그런 분들이 그냥 막상 만나면요. 아우, 뭐야! 아, 막 이렇게 튕기는 스타일이야. 아우, 짜증나! 막 이러면서. 니깎게 무슨 BJ라고. 절대 남자한테 호락호락한 법이 없는 여성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막상 만나면 말만 저렇게 하지. 그냥, 시크해가지고, 그냥. 팬가입 좀 하시죠. 말 나온 김에. 우리 채팅 방금 전에. 진짜 바삭하네. 오늘 옷은 테미넴에 가시면요. 상이란에 가시면은 여러분들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전 코트 살라고 하는데 어떤 코트가 날까요? 하시는데 요즘에는 뭐 어떤 코트 입어? 모르겠네. 트렌치코트 뭐 시즌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 로이킴씨 요즘 스타일을 제가 좋아해요. 그 홈 나왔을 때 그 처음에 베이지 색깔 트렌치코트 입은 것 같아요. 얇은. 제가 원래 검은색 블랙을 좋아하는데 로이킴 그 컴백하는 거 보고 베이지 색깔 사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트 그거 이쁜 것 같아요. 노래하는 코트? 누구냐? 어떤 새끼냐? 어떤 쌍팔년도 개구하고 앉아있냐? 유치하게. 낙지님 빨리 강퇴하세요. 저런 애들 노잼. 초딩 개구학수 성인들 말아 죽겠는데 뭐 성인들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 씨부랄 놈이 진짜 욕하게. 아, 유튜브 친구들 죄송합니다. 네. 욕하게 만드네. 우리 초딩 한마 초딩 바퀴벌레 새끼 한 마리가 지구멍으로 들어와가지고. 강제 바로 하세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하여튼, 그, 베이지색 코트, 그 트렌치 코트 이쁜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짭짤해하는데 저 전혀 수익이 없고요. 유튜브에 수익이 있는 분들은 채널가 몇십만 조회수가 돼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유튜브 한 지 3주 정도 됐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구독자가 이제 3,000명이 넘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지 제가 수익도 있는 거고 방송도 더 흥하는 거니까. 저 너무 뒤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3주에서 이제 3천명 넘었어요. 그래서 다른 저보다 오래 하지 않은 BJ들보다 구독자가 많이 지금 뒤처지고 있거든요. 깐짝배라고 치면은 채널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다 나와. 낮에는 사무지, 밤에는 아프리카 BJ. 아이,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위에 이 방은 욕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도. 썸타는 죽순이님 또 한 개 고맙습니다. 깐풍기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개꿀이네. 회사 가면 컴퓨터 두드리고 엑셀하고 똑같아요, 일반 사무지. 이거 술 안주로도 되게 맥주 안주로도 좋겠네. 특히 귀찮을 때. 짠따요, 공부 잘했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왜 아프리카를 하고 있겠습니까?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아, 깐따 형 존나 오랜만이야? 닉네임 티바리. 아, 깐따 형 존나 오랜만이네요. 네. 그러면서 팬가입은 안 했어요. 네. 인간의 이중성이란. 네. 저렇게 반가워하다니 팬가입은 절대 안 하죠. 사람들이 참. 뭐 어렵다고 안 해, 그냥. 누가 보면 그냥 절친되겠네, 그냥. 팬가입이나 하고, 그냥. 새끼가 그냥. 군 생활하기 글렀네. 건빵이라도 그냥, 별사탕이라도 하나 그냥 선임한테 이렇게 주고서 하는 거지, 그냥. 새끼가 그냥. 군대 가면 그냥 고문간 되겠어. 먹방투어님 초콜릿 감사하고, 신누님 한 개 고맙습니다. 도도애님도 초콜릿 묵직하게 감사합니다. 여신 목소리님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양동까지는 안 되겠지. 퀵을 시켜. 근데 퀵 시킬 정도로 하면은 돈이 아깝지 않을까? 퀵비 배달비 7,000원 정도 하지 않나? 대전에? 정말 여기 후라이드 개꿀이야, 개꿀. 아,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 드셔보시라고 해야지 이렇게 확대해드리는 거예요. 진짜 바삭바삭해요. 갓, 갓 나온 갓 튀긴 새우튀김 같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느끼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맛있어. 이 네 개 중에는 정말 후라이드가 정말 갑이야. 지금 현재 깐따삐아가 계속 손이 가는 게 비교를 당연히 하게 되는데 느끼하긴 느끼한데 맛있어. 방송하면 살 안 쪄요 하시는데 뱃살 나오겠죠? 우리 뱃살 킹님 마냥. 여기는 대전 동구 가우동입니다. 네, 우리 다서진님 자주 오세요. 오늘은 보세라고 보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하는 치킨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네. 아니 얘는 이 와중에 무슨 노래를 부르냐, 치킨을 먹고 있는데. 깊은 속 바닷속 깐따형 집 사강 팬티 깐따형 밥 인어도 문어도 깐따 친구 사각 팬티 스폰지. 나 참고로 스폰지밥 노래를 몰라. 사각 팬티 스폰지밥 방송 못 살려서 미안하다. 사각 팬티 스폰지밥 보글보글 스폰지밥 스폰지밥 내 친구. 왜 이러는 거냐 이 와중에. 딱 자식이 어른 놀리고 앉아있네 그냥. 너 때문에 녹방 유튜브 친구들이 그냥 놀랐을 거 아니야 임마. 새끼가 정신 나간 새끼가 진짜. 정신 차려 임마. 불 아래 중심 잡고 임마. 새끼가 오랜만에 욕하기만. 아 죄송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죄송해요. 네. 한잔 먹어야겠네. 한 잔이요? 한 잔이요 다들. 안 되겠다. 안 되겠네요. 네. 아휴 요즘 욕 안 하거든요. 네.
별놈 다 있네 진짜. 참 아프리카에는 별놈이 다 있어. 예. 고른가님 또 3개 감사합니다. 이상한 놈 많은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스폰지밥 노래를 몰랐다는 거. 아휴 씨부라 그냥. 난 방송천재 아닌가 봐. 방송천재는 까루님이지. 고롱가님이 잠깐만요. 이때 타이밍에 오늘 두 번째 올레가 나올 것인가 카운팅인데요. 자, 세 개 올리고 두 개 올리고요. 그렇죠. 방송천재는 까루님이에요. 자, 과연? 한 개 올려주시고요. 고롱가님? 오늘 뭐 원래 아직까지 별로 없어요. 이 와중에 한 명 터트리면 용자죠. 아유, 나 깊은 산속 그냥 스폰지밥 그냥 깐따형 팬티 속인가 뭔가 그 씨부랄놈보다 더 못한 놈은 아니죠 우리 고른간. 하이트 타이밍에 낙지님이 오늘 두 번째 올라. 아, 감사합니다. 그쵸. 낙준님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그냥 돈 없는데, 그냥 오늘 애들이 장난쳐서 그냥, 낙준님 제주도 갔다 오셔서 저번에 돈 이빠 있었을 건데, 여행 경비. 아이, 그냥. 오늘 안 쓰게 만들려고 했더니 애들이 그냥, 좀, 팬가입 좀 하세요, 이런 날. 아, 진짜, 친구들. 감사합니다. 야, 여행 갔다 와서 돈 없는데, 그냥 애들이 안 도와주네. 야. 고롱가님 알았습니다. 11개요. 네. 이때 타이밍에 쪼아리님이 깐따야 내가 도와줄게. 쪼아리님 아 느낌 아닐까 내 사랑. 그쵸. 팬가입 댄스. 아 느낌 알아요. 우리 고롱가님이 안 하시면은 또 쪼아리님이 하시는 겁니다. 느낌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주 와주시고 또 네 저런 뭐 응원 하나하나가 모이면은 뭐 티끌마 태산이죠. 네 아, 그 어떤 분이 뭐 아마 이러시는데 티끌마 태산입니다. 아이고 뭐니나 아이고 뭔 날이야. 내 사랑이야 진짜. 내 사랑 내꺼 할래요 제니님? 아프리카에서만. 아 요즘에 단골이시고 깐타뼈에 또 출석률이 상당히 또 좋은 에 그런 분이에요. 네 아 낙지님 침묵 금지요. 절대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꺼니까. 아프리카에서만. 어쨌든 간, 아 고맙습니다. 제님 500개나 아 싸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조용하시는데 방송 열심히 보시는 분이에요. 예. 네. 참 감사한 분이고 빨리 먹는 게 여러분들 제가 제니님에 대한 보답이에요. 먹방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라 깐따같이 시끄러운 남자가 좋으신가 봐요. 네. 아니 저도 늙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정하잖아 쿨하게. 뭐 세월이 갈수록 당연히 주름이 보이죠. 내가 무슨 무방부제야. 그냥 아무리 캠빨이지만 보이겠지야. 저 핸드크림이나 그런 거 잘 안 써요. 그 바디로션 같은 거나 핸드크림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써요. 네. 바디워시는 써도 막 끈적끈적한 거 싫어해요. 저는 막 뽀송뽀송한 게 좋지 막 뭐 이렇게 손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깔끔한 게 좋아. 그러니까 딱 스킨만 딱 바르고 그런 거. 아. 평소 목소리도 그래. 왜 제 목소리가 어떤데요? 좋기만 한데. 찾아요.
오랜만에 방심해 꽂지. 이 정도면 좋은 거지. 그냥 뭐. 아, 죄송해. 기태로?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봤네요. 네. 좀 유분이 많은. 아, 왜 그래요? 죄송해요. 왜 그래요? 아, 왜 이러는겨? 왜 기태로요? 기계? 미안요. 기가 그냥 이어폰 끼고 있다. 아우, 간지러워. 아우, 씨부랄 새끼. 막 이렇겠지. 아. 고른가님 또, 얼마나 간 보시려고 3개 감사합니다. 네. 믿어봅니까? 고른가님? 이번에는 믿어봅니다! 준비하시고, 서세요! 믿어봅니다! 네! 준비하시고, 서세요! 믿어봅니다! 과연? 계속 왜 그래요, 진짜. 사람 비참해지게, 진짜. 아우, 진짜 고맙네,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네. 고마운 건 고마운 거, 저게 어디에요. 뭐, 남들 안 쓰는 사람들 많은데, 네. 말이 뭐 그런 거지, 뭐, 씨부랄로. 할 말이 없네, 그냥. 짜증나게, 은근 짜증나게 하네. 오늘 여러분들 네 가지의 버전의 치킨인데요. 탕수육하고 깐풍기는 치킨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은 대전의 포시디아 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른가님이 오늘 올레 하면 나 진짜 올레 다 받은 것 같을 것 같아. 한번 올레 했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그냥. 절대 유도 아니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진짜 내 바람이다. 고른가님이 오늘 딱 올레 그냥 한번 그냥 시원하게 그냥 깔끔하게 하면은 참 재밌겠다. 방송. 뭔가 그냥 어우 정상 끝까지 올라온 것 같을 거야. 아우, 딴 사람 말고 고른가님이 올레 한다면, 아우, 방송 참 재밌을 것 같아. 방송 좀 살려줬으면 좋겠네. 오늘 이거 녹화도 들어가는 건데. 아니, 뭐 용돈이 떨어지냐. 마우스 이 와중에 양념 묻고 지랄났네. 내 물지수가 사라졌네. 이랬다. 높이의 회장님 또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 와중에 깡띵인데요? 어우 잠깐만 뭔가요 이 와중에? 높이 고른가님이 안 하시면 높이님이 하시는 건가요? 과연? 그만들 하세요. 비참해지네 사람. 아, 근데 왜들 그러세요. 네. 아, 진짜 왜 그래요. 고른가님이 쌌으면 참 좋겠다. 우리 고른가님이 그냥 아유 한번 시원하게 이럴 때 쌌으면 방송도 살고 얼마나 좋을까. 슈퍼맨처럼 슈퍼우먼처럼 이렇게 이 와중에 빡 이렇게 터뜨리면 얼마나 방송이 스펙타클하고 그냥 아우 각본 없는 드라마지.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참 그냥 좋겠다. 아. 저는 29살이에요. 네. 아 뭐 눈 아, 뭐, 눈빛 유도가 지리냐. 누가 보면 뭐. 여기 왜 이러는 거요. 야, 여기 신기한 게요. 감자가 눅눅한 스타일이 아니고 되게 바삭한 스타일이네요. 뭔가, 그 뭐지? 그거 같아요. 편의점에 파는 감자 과자. 눈을 감자인가? 그거 같아요. 이렇게 막대 감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자가비? 자가비 같죠? 되게 그런, 그리고 또 설탕이나 소금 같은 그런 것도 뿌려있고. 놀이공원에 깐따 닮은 사람이 있다고요? 뭘 또 알파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 아까는 나보고 족제비 닮았다고 하더니 그냥 또 놀이공원에 어떤 캐릭터를 또 얘기하는겨, 얘네들은 씨. 이상한 거 찾아내려고 그냥. 놀이공원에 또 뭐 뮤종프리제요? 무슨 참고로 개새끼는 강아지의 새끼는 무슨 개새끼를 닮았다고 해. 치킨 먹고 있는 사람 보고 이상한 놈들이네 이 와중에. 응. 내가 개새끼냐 치킨 먹고 있는데. 이상한 아이들 많네 그냥. 자이로드롭 닮으면 어떻게 생긴 거냐 도대체. 졸라 웃기네. 야, 자이로드롭 닮으면 어떻게 생긴 거요? 새끼가 설명도 못하는 새끼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초딩 새끼 저거. 궁뎅이를 떼찌떼찌 해버릴라 그냥. 이 와중에 후라이드를 제가 맛있어서요. 네, 무조건 딴 것만 먹은 오늘 이건 올인 내려고 했거든요. 맛있네요. 정말 바삭해요. 올인 끝. 한 잔 먹고. 근데 조금씩 늦게 하네요. 예. 늦게 한 거는 어쩔 수 없어. 느끼해. 조금씩. 배는 안 부른데 막 그 튀김옷이 바삭한 거에 단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그 새우 튀김 스타일. 이 와중에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오케이. 나도 걱정 안 해. 너가 있으니까. Don't worry. 아이, 고맙습니다. Don't worry님. 어제 얼평도 참여해주셨는데, 좀 이뻐지시려고 교정까지 하고 계시는. 네, 얼마나 이뻐지시려고요. 네. 어제 얼평에서 얼굴 때문에 계속 그 별풍이나 이런 거 채팅 보면은, 솔직히 별풍 쏘면요. 별풍 쏘면 계속 얼굴 떠올라요. 네. 아, 앞으로 많이 쏘세요. 네, 농담이고. 네, 감사합니다. 계속 얼굴이 떠오르네요. 그 어저께 그 얼굴. 네, 그 사진 속에 그 얼굴이. 저한테 인증해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네, 별풍이 아니더라도. 예, 기억을 하죠, 당연히. 네. 펩시가 좋아요, 코카콜라가 좋아요 하시는데 다 싫어요. 저도 안 먹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코카콜라나 이런 거는 저한텐 바라지 말고 딴 방 가서 바래요. 네, 지겨워서 안 먹어요. 하도 배달할 때 콜라를 지겹도록 봐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술병 나서 안 먹고. 깐풍기도 제가 거의 다 먹었네요. 네. 아이고, 오늘도 제니님 베스트 별풍선의 주인공이신데요. 또 올래.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제니님이 그냥, 네, 저도 하트예요. 받아라! 슝! 네, 감사합니다. 원래 부금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받았는데, 제목을 제가 모르고 저장을 안 해가지고, 그 부금 받는 데서 받은 거거든요, 사이트에서. 근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셔츠고요. 태미넴 가시면 모델 컷으로 상세하게 볼 수 있어요. 고른가가 오늘 100개 쏘면은 나는 진짜 이거 그냥, 아우, 오늘 안 먹어도 그냥 다 배불러 쓸 거야. 아유, 저렇게 말하지만 아쉽긴 아쉽다. 오늘 방송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우, 고른가가 그냥
방송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이라도 아님 듣지 않았지. 왕따삐아님 고맙습니다. 아직 듣지 않았지. 마지막 깔끔하게 이제 올레하고 끝내면은 해피엔딩이지. 그치, 방송에. 소설도 해피엔딩 있듯이, 드라마도 해피엔딩 있듯이, 내 방송도 오늘 대박 나는 거지. 그런가요? 부담 갖지 말고. 아유. 채성님도 초콜릿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는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좀 느끼하다고 제가 했더니요. 한 분 이제 거의 다 먹긴 했는데, 찌끄러기 조금 남았는데, 많이 물리네요. 감자 조금 먹다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탕수육까지는 좀 오반 것 같아요. 오늘 배부르진 않은데, 정말 느끼해요. 막 니글니글 거려요, 속에서. 제가 그 깐줄새우, 깐풍새우 먹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 메뉴는 진짜 암만 먹어도 느끼해서 못 먹는다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먹는 걸 귀엽게 먹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구름가가 엄마 지갑이고 뭐시고 그냥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좋겠다. 아직 시간은 남았지. 깐따용이 근데 감자도 먹고 있는데. 아유, 우리 구름가가 마지막으로 그냥 저런 그냥 개들이 만지고 시원하게 남자답게 그냥 인생 한 방이지. 진정한 그냥 남자란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느끼할 때는 라면 국물 한 사발. 아, 진짜 맞아. 그래서 진짜 저번에도 먹방 때도 얘기했는데, 그 삼겹살집에 파는 라면 막 있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오겹살집에 파는 그 3,000원짜리 라면 진짜 좋아해요, 저. 그랑 소주도 맛있고. 딱 이렇게 한 잔요! 하면서 그냥 시원하게 면발 그냥 또 들어가지고 술 먹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여기 감자튀김 맛있네. 덥다가 진짜 만약에 오늘 수먹방을 하면 이걸로 수먹방에도 어울리겠다. 나중에 이렇게 식혀놓은 다음에 2차로 수먹방 할 때 이거 딱 뒀다가 먹으면 개꿀이겠다. 안따님은 먹으면서 멀티플레이 대화가 잘 돼서 좋아요. 아이, 고맙네요. 제가 방송을 오래 해봤지만은, 그래요. 먹방에서는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그 새로운 먹거리나 소개하는 거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먹방에는 빠질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짜투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먹는 것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긴 많은데 절대 제가 포기를 못 하겠어요. 이런 소통이나 그런 소개하는 거나. 여신강님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느끼할 땐 콜라일 수도 있죠. 예, 네, 그쵸. 콜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겠네. 생각해보면. 내가 콜라를 안 먹어서 그런 거지. 살구나무 살구님 또 세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계방에서 카운팅인가요? 설마? 이제 본방으로 오셔도 되는데? 자리 남았는데 이제?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 이건 낚시 아니야. 아유 고맙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사람이 빠져서요. 본방으로 오세요. 네, 들어오셔도 돼요.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은 본방 돼요. 살구나무님. 여기 와서 짜투리 제가 감자 먹고 있지만은 늦게 해서 못 먹겠어요. 네, 그래서 들어오셔서 얘기하세요. 네. 아이 낚시 아니지. 중계방에서 쏜 건데 얼마나 고마워. 아 근데 감자가 진짜 개꿀이네. 여기 감자가 정말 바삭해.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빵꾸똥꾸님 제가 참고해서요. 더 어떻게 보면 먹는 장면도 살리고 나중에 꼭 노력을 할게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서. 진짜 감자가 눅눅하지가 않은 감자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살구나무살구님이 남성분이셨군요. 자지. 재방송 용어 자지. 아유, 고맙습니다. 살구나무 하니까 괜히 그냥 막 입안이 셔지는 것 같네. 아우, 셔, 막. 니네 그거 해봤냐? 친구들아? 쉬다고 하니까 그 생각났는데 요즘에 제 친구들 애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한 애기들. 애기한테 레몬 먹여봤냐? 존나 웃긴데? 아, 이거 학대가 아니고 진짜 한두 번 하는 거야. 애기한테 레몬 먹어봤냐? 먹여봤냐? 진짜 개재밌어. 개꿀잼. 나 허락 맞고 그쪽 부모님들한테 내 친구한테 허락 맞고 애기한테 레몬 먹여봐요. 진짜 개웃겨요. 개귀여워요. 한번 해보세요, 살구나무님. 야, 우리 친구도 한번 해봐. 오렌지도 그려? 애기 아, 죄송합니다. 저는 자폐아 같네요, 자폐아. 죄송합니다. 전 애기가 아니라서요. 한대 맞을게요, 그냥. 정신 못 차렸네.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맞은, 웃겨. 아, 진짜 개웃겨요. 한번 여러분들 직접. 우리 낙지님도 요즘에 시집간 여자애들 많잖아요. 시집간 친구들. 해봐요, 진짜. 개귀여워, 개귀여워. 네, 자주 오세요. 아니, 진짜요. 그게 은근히, 재밌더라고. 애기가 좀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잠시나마. 우리한테는 추억을 주는 거지. 허락 막 뺐는데, 뭐, 부모님한테 뭐. 뭘또 내가 더 웃겨요. 아, 바삭해서 진짜 감자튀김은 느끼하고 뭐고 포기할 수가 없어. 아. 자두도 그래요? 아, 자두도 애기들한테 싱가벼. 앞머리요? 제가 먹방을 하면요. 앞머리가 갈라지고 늘어붙을 수밖에 없는 게 땀이 많아서. 처음에는 뽀송뽀송해도 그렇더라고요. 케이블 방송하고 라디오는 아니고요. 옛날에 박명수 씨가 했던 방송도 섭외가 왔었고, 한 군데에서도 또 섭외가 왔었고요. 뭐다 섭외는 왔었어요. 근데 네. 뭐제 뜻이 아니라서. 뭐 제가 안한 거니까. 미래에 따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방송 쪽 일도 좋지만은. 진짜 바삭, 진짜 막 개바삭해. 나는 이 집이 감자튀김도 성의가 있다는 거에서 정말 놀랐어. 오늘 어머니한테 깐따형 말투를 따랐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그냥 뭐라고 했지? 내가 요즘 하는 게 뭐지? 한잔 아니요! 그럴까? 막 이런 거? 아휴, 그냥. 엄마가 이 새끼 그냥 힘들게 사네. 이러겠다, 너한테. 너 이거 누구한테 보였니? 도대체 뭐니? 깐따야? 뭐 이런 거 따라한 건 아니겠지? 아휴, 노답이다. 그치, 인생 돈 벌기 힘들다. 이러겠다. 어머니가 그러겠다. 아들아! 그치, 돈 벌기 힘들지? 왜요, 친구들? 아, 왜? 왜 그래? 너무 날 비하했어? 왜 그래? 사실인데, 뭐.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네. 아, 느끼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이 기분은 뭐냐? 막 그런 거 알지? 옛날 치토스 CF 보면은, 아, 막또 먹고 싶다고 막, 아, 뭐 멘트가 있는데 까먹었네. 아이씨, 막그 치토스인가 뭐 과자 멘트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해. 맛있다. 그 짭짤해서 좋은 거 같아요. 먹고 말 거야, 막 이런 거. 그런 거.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런 것도 맞고.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 친구들아, 요즘에 먹물 새우깡 왜안 나와요? 나 먹물 새우깡 개 좋아했는데. 아, 짜증나더라고. 추억의 그 과자들이 몇개 있어요. 꽃갈콘도요, 여러분들. 주황 색깔이 봉지가 있었는데, 꽃갈콘도 되게 달달한 꽃갈콘이라는 게 있어.
근데 좀 없어졌더라고. 나 그거 개 좋아했는데, 꽃갈콘. 했는데. 태주황색. 맞아. 그런 게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옛날 것이 더 좋은 것도 있는 겨. 무조건 신가다만, 뭐 핸드폰은 신가다가 좋지만은, 과자 같은 거는 옛날 게더 좋은 것도 있어. 착하니 이런 거는 뭐 지금도 나오니까. 쌀새우깡도 이제 안 나와요. 그것도 매니아들 그냥 난리 나겠네. 쌀새우깡 판다는데? 저기? 누구는? 뿌셔뿌셔 초코맛도 안 나와. 아, 그래? 은근히 많구나, 그런 게. 사또밥은 아직 나오고. 아우, 짜. 아, 그러면서 손에 또 짠맛을 그냥 땡기게 이렇게 빨게 만드네. 아우, 짠데도 그냥 이 먹게 만드는 중독성. 조리품 이런 건 나오지, 친구들아. 자, 오늘 저는요, 깐풍기까지는 다 먹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찌끄러기예요. 네. 탕수육은 제가 도저히 못 먹겠어요. 느끼해요. 배부른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제가 남길게요. 예, 못 먹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깐따가 준비한 방송은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런 또 보세치킨점에서요, 세트 메뉴가 상당히 저렴하다면은, 깐따처럼 또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서, 체인점 포시디아, 또 대전 사시는 분들, 궁동이나 가오동 사시는 분들은, 만일 또 배달이나 직접 가서 또 이용해 보시고요. 우리 또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또 보세치킨도 가끔가다 즐겨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먹방 여기에서, 녹화 정리합니다. 슈!